네, 이번 학기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7학년도 9월 모평 나영이 1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을 보니까 3차 함수는 지금 미분 가능 함수죠.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우리 f' 마이너스 2, 저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0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나 조건을 보니까 또 이번에는 f' 마이너스 3과 f' 3의 지금 값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fx 몇 차? 3차. 그러면 f' 은 몇 차?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될 건데 3과 마이너스 3에서 같은 함수값을 갖고 있대요. 두 가지예요. 자, 얘네들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즉 최대값,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과 3에서의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요. 마이너스 3, 3, 우리 정 가운데 축이 지금 누구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과 3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정 가운데 누구? 0이 지금 얘네들의 축의 방정식이 되겠구나. 그 얘기를 지금 나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y축 대칭인 그런 형태가 f'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f'x는요, 우리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야.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1차 없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0,b,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또 무슨 힌트를 주고 있다? 마이너스 2에서 지금 0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x축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거냐면은 마이너스 2 대충 요 정도? 요 정도에 지금 x축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0을 지나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대충 뭐 요런데 지금 x축이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fx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생길 거냐면, 부호를 따지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3입니다. 그쵸?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2죠. 쏘리.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대칭인 거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죠. x축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에 지금 모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즉, 이런 그림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그림은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런 그림만 지금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지금 무슨 수다?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는 거니까 양수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다 세팅을 해놓고 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도함수 f'x는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맞죠? f'x는 0에서 지금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에요. 이런 그림이었다면 최대값이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상황은 가조건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fx는 f2랑 같대요. 그 얘기는 x축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거야? f2랑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x축과 서로 다른 지금 두 교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은 얘는 f2가 되는 거죠. 함수값이 f2이기 때문에 f2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y는 fx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걔는 어떻게 되는데 y는 자 기울기는 f'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1 더하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2, f1을 지나냐? 라는 얘기는 1을 넣었을 때 f2가 나오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좀 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을 세팅해 볼 건데, f'x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면, 이미 지금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다 나왔어요.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만나면 y축 대칭 함수기 때문에 2에서 반드시 만날 거라고. 그럼 f'x의 식은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2 최고차한 계수 모르지만 항상 양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얘 전개해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fx가 필요하잖아. 적분할게요. 적분하면은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4ax 제곱 x에다가 적분상수 뭐 c 이렇게 지금 붙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갖다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갖다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a에다가 플러스 4a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아이고 f 프라임 1이죠. 미안합니다. 네, 여기 f 프라임 1인 거니까 다시 갖다 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3a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 여기다 갖다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4a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자, 그럼 이제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 식을 만족하면 됩니다. 2 넣었을 때 f 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자,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9a에다가 뒤에는 뭐 지금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4a 더하기 c 요게 지금 돼요. 근데 걔가 f2랑 같았으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2도 한번 넣어볼까? 얘는 3분의 8a 마이너스 8a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은 얘는 3분의 24a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a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다. 얘가 지금 같겠느냐? 실제로 계산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5a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a인 거니까 마이너스 16a 더하기 c 오케이 들어가네요. 그쵸? 그래서 요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인 2, f2를 지난다? 맞아요. 2 넣었을 때 f2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